우리 3학년 8반 애들이 개두식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중간고사 2주일 전쯤이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셨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우리 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오게 되었다고 하셨다. 시작 많이 했어요? 예. 날씨 좋죠? 예. 권영아. 예. 유리나. 네. 김재로. 김태환, 예. 유형욱, 이 친구 안 되겠구만. 개도시, 네. 김명수, 예. 한상구, 예. 유상호, 예. 지영과, 예. 이은정, 명곤, 예. 박현애, 최선영. 레포트로 대체하겠습니다. 싫어요. 레포트 주제는 각자 이메일로. DANGR 당근? 형님. 야야야 동팔아! 야 어디 갔나? 부모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에이 나 이 새끼들 진짜. 아 네. 여기 감사합니다. 들어라. 에이 나 이 새끼들 진짜. 샤! 씨발. 아이 씨발놈이 진짜 이게 진짜 씨발놈아 놀랬잖아 개새끼야. 씨발놈이 옛날에도 한번 그랬는데 얘기가 똑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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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 진짜! 미련아. 두식 오빠. 뭐야? 사랑해. 사랑해 더 크게. 아니, 사람들 다 듣게. 알았어 사랑해 사랑해. 어, 알았어 사랑해. 알았어 위험해. 위험해. 에이 이거 원망신스러워서. 아니 이 바닥 생활이 15년째인데 그깟 테니스판한테 당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아, 예. 그 홍콩 투자 유치 것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응? 주인이야 한 게요? 응? 언제입니까 언제? 응? 일처리가 그래갖고 이게 투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응? 대학도 대출로 다닌다고 합니다 형님. 그거 상도론을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 졸업장 따서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형님? 아무튼 강남을 두식에게 넘기시겠다는 큰 형님의 말씀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형님. 예, 반대입니다.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형님.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우리 개사장 대학생들하고 노느라고 신수가 원하네. 사람도 그놈이 뭐 대출하고 시기라니 뭐 학교 가봤어. 너 덕분에 그걸 부를 거라고요. 우리 두식이가 올해 몇 학년이지? 4학년입니다 형님. 졸업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빵꾸란가 넣고? 아, 빵꾸는 무슨. 요즘 국산 타이어도 워낙 좋아서. 두식아. 네 형님. 난 말이다 네가 네 힘으로 대학 졸업장 따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구나. 근데 말이다. 대출은 받지 마라. 비싼 이자 물고 하는 사업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아, 형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마침 다행스러운 것은 다음 주부터가 저희 학교 현장 실습 기간입니다. 현장 실습? 네, 졸업을 앞두고 사회 경험을 쌓게 해서 학점에 반영하는 뭐 어떤 그런. 아, 그 장기수들 출소하기 6개월 전에 하는 거 그런 거? 아이씨. 왜? 지난번 카즈노빠 사건으로 시끄럽기도 하고 당분간 학교에 가셔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장 실습이라며. 현장이 학교입니다 형님. 교생 실습. 교생 실습? 아씨 또 학교를 가라고?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어?
시상식 가십니까? 아시죠? 이야, 옛날 생각났다. 형님은 고등학교 못 나와서 모르시죠, 형님? 그래 이 새끼야, 못 나왔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야, 너 있던 청파도 사탕 누가 먹었냐? 예? 아니 그거 저기 형님이 안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야 이 새끼야, 먹었는데. 처음 먹었으면 이 새끼야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경험 없는 새끼야. 뭐야, 쓰십시오. 왜? 지적으로 좀 카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님께서 맡으신 과목은 윤리와 사상입니다. 윤리와 사상은 청소년들의 인간관이나 세계관을 한국인으로서 주장해 있는 인간관. 윤리와 사상이란 이거지? 혹시나 애들이 어려운 거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괜히 아는 척했다간 개망신 당하십니다. 아, 요즘 내리시죠. 야, 교문학까지 가도 되잖아. 주위를 좀 보십시오. 네가 시켰냐? 아 이거요? 아 이거 저기 형님 첫 출근하시는데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제가 경호적인 측면에서 아주 쪼까락 보험해서. 야 금메달 땄냐 이 새끼야? 차 세워. 빨리 빨리 좀 나온다 새끼들아. 야야야 너는 좀 들어. 아, 그게 아니고 가방을... 아, 형님, 잘 다녀오십시오. 아, 출발해. 3, 2, 1 교문 닫아! 야 지각하는 놈들은 내신 정도 팍팍 깎아버려야 돼. 손도 절대 못 넘어오게 막아 알았어? 네. 공발 자세가 안 된 놈들이야 이거. 에이 장난치지 마. 들어간다. 야 이놈 진짜. 에헤이 뭘. 야 빨리 안 나와. 이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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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이 새끼야 네가 개야 임마. 개구멍으로 들어가게. 야 네가 개야. 아 거기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몇 학년 몇. 아니 누구세요? 저기 사실 저 오늘 저기 출장. 에? 에이씨. 야 야 임마 야 야 거기서 3학년 8반에 배정된 보조 교수입니다. 자네가 윤리 전공인가? 아 예. 윤리와 사상. 왜 빨리 오지 않고? 아니.
이번에 실습 나오신 교생이다. 나 대신 1교시 수업하고 자율학습 야자에 들어오실 거야. 알았지? 네. 이름 뭐라 그랬지? 개두식입니다. 왜요? 왜? 대충 자습이나 시켜. 열공해라. 네. 네 선생님. 새끼들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떠들긴. 거기 잡부사는 누구야? 얘는 원래 열애인데요. 열애가 어디 있어 이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학교 와서 잠이나 잡부자. 야 학교에서 잠자라고 집에서 엄마가 잠자라고. 아우 씨. 누가 이걸 웬일이냐. 나 씨발 어제 그냥 죽이대. 짜득하이. 형님 제 것도. 야 형은 막 밤새 한 잠도 못 잤잖아. 얘야 다크서클 봐봐. 봐봐. 생겼네. 아, 야 상두야 니 내 스타일 알잖아. 여자들 딱 높이 넘어. 우리는 딱 올라가가지고 차 오빠 자기야 일할 때 씨발 딱 돌아가지고 여기다가 씨발 딱 올려놓고 착. 아이고 뭘 삽질하고 자빠졌네. 열받지. 야! 누가? 야! 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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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세상사라더니 네가 이 학교로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전 형님이 졸업하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부끄럽다. 그동안 전학도 몇 번 다니고 휴학도 두 번인가 했다. 나 이번에 졸업장 못 담은 아버지한테 맞아 뒤진다. 다른 애들도 졸업한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당분간 조직엔 비밀로 해다오. 네, 형님. 여기선 네가 선생이다. 학교에선 말 와라. 아닙니다, 형님. 단체 생활에는 룰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조직도 관리가 되고. 나라고 봐줄 필요 없다. 네, 형님. 룰대로 하겠습니다, 형님. 근데 말이다, 두시가. 네, 형님. 모서리로는 때리지 마라. 아프다. 예, 형님. 어이, 늑다리! 진수가 오래 줄게. 빨리 와. 어, 그래. 갈게. 나 간다. 어, 그래. 공부 잘하고. 어, 그래. 얼른 가봐.
뭐하니? 아, 예. 야, 내가 이래도 살아야 되나? 아, 아, 야, 살살. 아. 너는 나가 있어. 야, 상도. 홍콩에서 연락 온 거 없냐? 네. 아, 이 새끼들. 아, 투자한다고 한 적은 언젠데 아직도 연락 없어? 이 웃긴 놈들이네, 이거. 야, 요번에 그 투자 못 받으면 리조트 건설 문제 많아. 안 그래도 제가 직접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서 직접 부딪히는 게. 형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딜? 아, 홍콩을요. 제가 지금까지 외국을 한 번도 못 나가봐가지고요. 그 이번 참에 상도도 불안하고 혼자 보면. 야, 인마. 상도가 홍콩에 놀러 가냐? 너까지 가면 업소 관리 누가 하라고 그래? 안 돼! 이 새끼는 정신이 있는 놈이야. 야, 그나저나 내일부터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세팅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내일 나와 있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나와버린 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의 윤리 강사십니다. 아이고, 선생님이십니까. 네, 선생님.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자, 제가 윤리와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뭐하냐? 저 선생님 오셨는데 저, 야, 오보부식에서 공파라 한잔씩 말아봐. 윤리라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선생님, 여기 들어와서 한잔하세요. 예, 예, 예. 자, 우리 건배 한번 하시죠. 예, 예! 예, 예, 원샷. 원샷 해야지. 수능 시험에서도 윤리 과목의 비중이 줄다 보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 요즘에는 아유. 그 아침에 도로 아니 저 들어와서 한 잔 더 도로 에? 나 한 잔 대 아이 한 잔 하자고 아니 이제 술 잘 하시네 예. 자 쪽지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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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더 하실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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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야 술 좀 더 가져와봐 이 술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원인이 타락하고 죄인한 뒤떡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때 치토는 뭐였느냐?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과연 윤리란 무엇인가? 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빠져 자는 자식들이 있네.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너희들은 내 들어올 때부터 인간 되기는 끌렀다고 생각했다 이 자식들아. 그러고 그럼 윤리는 과연 어떻게 써먹을게요? 요래 곱상하고 인물 좋은 총각이 있다 좀 들어라 이 자식아 어? 이런 놈이 에? 너무 이제 따먹고 사람 죽이쁘고 어? 아무데나 똥싸쁘고 기 쪼대로 산다 이거 이런 자식이 이런 자식이 예 해라 이 자식아 쟤 미안해 하는데 응? 한마디로 이런 놈은 개돼지 같은 그런 놈이다 이 말이야. 아니 그래 이 말놈이 누구한테? 수고들 했다. 여기 형님, 형님. 저기 저도 잠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시만 가주십시오, 형님. 야, 비켜라 임마. 야, 형님 잠시만 됩니다. 내기 시켜. 야, 임마 너무. 야, 집사님 이 새끼 왜 이래 이거? 형님 다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야, 뭘 이 새끼야 지금? 아, 이거 형님 잠깐이면 됩니다, 형님. 형님
씨발 클라이막스인데 이거. 야 이 새끼야.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야 병신 같은 새끼야. 야 너 이거 하루 문 닫으면 매상 얼마 떠는지 몰라서 그랬어? 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어? 맨날 기집애하고 술이나 처먹고 외박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병신아. 마누라한테 병신아. 너 터지고 다니는 거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아유 이거 씨. 아우 내 지금 손이 아프다 손이 아파. 야 전화해. 예. 아유. 어 세수 씨. 그래 아들분 얘기. 장훈이 설 죽이 싶다님. 어 대가리 오늘 어제 그 여자 만나러 간다고. 야 상자 봐. 야. 어제 그년 어제 그년 있잖아 뭐 쫀득쫀득하다. 응. 장훈이 선배님. 아 여기 클럽. 에휴 그래. 차라리 저 뭐래? 야, 지금 온답니다. 야 상자 마 저기. 예. 형님 형님 상자 상자 형님. 형이야! 저놈의 대가리. 오늘도 역시 느낌이 좋지 않다. 가슴속 한 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정체 모를 불안감은 무엇일까? 나 역시 맞아 죽을 각오로 가는 기다 상두야. 하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홍콩. 상두야, 우린 친구 아이가. 꽃밭을 어떻게 만들려고? 이거, 이거 대가리 시키면. 아유, 나도 그 요가 해보니까 그 별로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그 이게 운동이 되나 이게? 오늘 저기 저기 있는 데까지 다 하고 가라. 어? 아니 거기 난간 있네. 입구가 이쪽. 되는 거야. 어, 그 젊은 애가 시집이라도 가고, 어, 그래야지 그 경우가 아닌 거지. 홍콩 쪽 자금 이제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저쪽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안 그래도 상두를 보냈습니다.
그 상도 그놈이 영화는 끝내준다 형님. 그래? 네 형님. 그놈이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라고 한국말 유유유 한국말. 아, excuse me. I'm English, okay. Really? Can you speak English? Yeah, no problem. Okay, good.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Do you have any weapons or drugs? Yes. Yeah. Are you entering this country to do an illegal act? Of course. You are to be taken to our security area for further questioning. Bravo. 뭐야 이거? 야, 야, 상대. 야, 이거 왜 이래? 야,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형님. 도우세요. 뭐? 잡혔다고? 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양쪽 모두가 저희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 응. 예. 야, 요즘 개도식이 얼굴 보기 힘들어. 이런 뭐하지? 아, 글쎄요. 애들은 밥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형님! 아. 정확히 8시 10분 되면은 교문 닫아! 하고 이름 적어서 명단 가지고 와. 알았어? 이거. 말 안 듣는 놈들 아주 혼쭐을 내주라고. 어?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 새끼야. 너무 새끼야. 어, 이 마시자, 너. 어? 5, 4, 3, 2, 교문 닫아! 야, 뭐 했나? 교문 안 닫고!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이거 빨리 안 닫냐? 아니, 빨리 안 닫냐? 야, 못 뛰는 게 많아! 안 돼, 안 돼! 야, 못 뛰는 게 많아! 야! 야, 왜 말을 안 들어? 어? 일찍 일찍 해야지. 어? 이 새끼들.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놈들이야.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놈들이야. 어? 야, 이리 나와.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인마 그게 장사가 되겠어? 어? 일찍 일찍 와서 손님을 잡아야 인마. 어? 매상이 올라가지, 새끼야. 그렇게 늦게 와가지고 되겠냐고, 이놈 새끼들아. 어? 하여튼, 너네들은. 야, 너 머리 안 깎아? 머리 안 깎아, 새끼야? 머리 안 깎아? 어? 야, 니가 제비냐? 니가 제비야? 진짜, 이씨. 상중이는 왜 안 때려요? 야, 인마. 너나 잘해, 새끼야. 너나 잘해, 남자 새끼야. 꼬질기는 이 새끼가. 누가 봐준대? 나이 먹었으면 날개 없으려야지, 인마. 누가 안 때린대? 안 때린대. 기운이 필요한 거야. 어? 야, 안 아프려? 아, 엄마 아프다고요. 엄마 아픈 거야. 엄마 학교 늦게 오는 거 무슨 아, 엎드려 엎드려 이놈의 새끼야. 어? 교생이 애 잡네. 애 잡아. 쟤 왜 저러냐? 미친 거 아니야? 어머, 참 터프하네. 주식 씨. 어허. 적성은 무슨 얼어죽을놈의 적성입니까? 그따위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진학률 위주로 상담하세요. 아니 그래도 아이들 적성 검사를 토대로 상담을 하셔야. 아니 뭐요? 그럼 진학률 떨어지면 강 선생이 책임질 겁니까? 노감 선생님, 우리 학교가 입시 학원입니까? 아니 그래도 재단 방침이 아이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예요. 아무리 재단 방침이 그렇다. 얘들 누가 빠따 때렸습니까?
내가 얘네들 신경 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어? 내가 이러라고 교장 시켰어? 어? 이게 어따 대고 이러세요. 안 나! 똑바로들 하세요. 예? 실업자들 되고 싶지 않으면. 예. 시켜. 가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번 선생님들은 말이야. 서울대 합격 전문이야. 내가 이 선생들 구하느냐고 애 많이 썼다. 너희들 정말 부모님들한테 이 얘기 꼭 좀 전해줘야 돼. 응? 그리고 과외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다. 오케이? 네. 아 그래. 응? 들어가. 열심히 해야 돼. 응? 네. 미정인 잠깐 남고. 어제 잘 갔지? 네. 미정아.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넌 딴 생각 절대 하지 마. 응? 알았어? 가봐. 예, 안 검사님. 예. 아, 예, 예, 예. 아, 그러면요. 지금 성진이랑 이미 끝냈습니다. 예. 아이, 들어서 선생님들 못 해먹겠네. 아니, 선생님들 보는 데서 교장을 패? 이게 무슨 하이스쿨이야? 이게 무슨 하이스쿨이냐고? 재단 이사장 아들이라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학교가 지 거야? 지 거야? 아니, 사립이 그렇죠, 뭐. 괜히 성질 건드리지 말자고요. 그러다 잘리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말세야, 말세. 깡패들도 이런 짓 안 하겠다, 깡패들. 씨. 야, 이 새끼들 왜 안 오는 거야? 말도 마십시오, 형님. 이미그레이션에 걸렸답니다, 형님. 이미... 뭐였나? 형님, 이 이미그레이션이라는 게 말입니다, 형님. 패스포드를 달라고 하면 그냥 패스포드만 주면 되는 겁니다, 형님. 근데 그걸 못 줘가지고. 미친 새끼들, 양주를 왜 달래? 형님, 아무튼 두 분 형님 오시는 대로요. 영어 테스트 좀 시켜봐야겠습니다, 형님. 야. 야, 여기 구역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구역장이 누가 하는 거야? 대가리 형님. 대가리. 안 그래도 제가, 형님. 애들한테 구획 정리 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에이, 장사하지 말랬잖아. 야, 누가 장사? 누가 장사? 누가? 야. 야, 그만해라. 여기 뭐가 지금 아니랬지, 아저씨? 뭐야? 뭐야, 새끼야! 그만하라고, 새끼야! 예, 형님! 야! 아유, 뭐야 또 이거? 그만해! 야, 갓해! 헤매, 괜찮아! 울지 마! 그래. 개 선생 어제 일찍 들어갔어? 아이고 선생 나오셨습니까? 아침 진지는 드셨습니까 선생님? 아 인사성 굿이야. 근데 얼굴도 좋구만. 그걸 그래 왜 선생을 할라 그러냐? 아이고. 나 같으면 텔레판다 텔레판다. 아이고 괜찮습니까? 그 마지막에 먹은 맥주가 지랄이네. 이거 한 모금 할래? 아유, 선생님. 아, 괜찮아. 이게. 아니, 괜찮습니다. 저 왜 안 왔어?
요새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 그 애들 일진이야 일진.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가자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 학생놈 오 새끼도 어디 학교에서 담배를 좀 싹바가 좀 넣는 놈 오 새끼들 저거. 어이 걔 뭐 싹바? 저러다 사고 나지 사고 나. 에휴. 아저씨, 아저씨한테 속인 거 있지? 나이 속이셨잖아요. 민증까이 새끼야. 아니야. 보톡스를 잘못 맞았어 그래. 이 새끼. 야, 누가 어떤 미친놈이 너 오고 20대래. 센터 가. 와봐. 와봐. 어? 지난주에 주지 않았니? 지난주에 턱파리 줬지. 턱파리 줬지. 나 줬어? 아, 그게 같은 구자가 아닌가 학생들? 학생들. 나 처음에 얘 보고 긴장했잖아. 왜? 교장인 줄 알고. 교장 새끼야. 교장. 교장 새끼야. 똑바로 서. 철이야. 똑바로 서. 똑바로 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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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보세요. 말불알 말불알 쳐봐. 씨발 존나 커. 씨발 크다. 씨발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 어른지. 씨발. 왜 그래. 우린 친구잖아. 그게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수급률을 일정하게 정해서 상납을 해도 해야지. 그게 업계의 관례거든. 그래야 헷갈리지도 않고. 조까 새끼야. 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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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까. 야야야야! 저놈의 새끼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어? 담배 안 꺼? 못 가! 뭐? 꼬라보 뭐? 뭐? 시발 새끼 대비라고 그랬더니 시발 나. 오! 대려 이 씹새끼들아! 어, 이 자식들 봐라. 학교가 무슨 놀이터냐? 어? 지금부터 하는 이 매미놀이는 내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나무에 붙여서 매미 행세를 했다. 거기에서 유래된 게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도록. 알았어? 알아서 하도록. 맴맴맴맴 실시! 저기요 교생님. 저는 가도 되나요? 단체 생활은 룰이 중요하다. 열애가 어디 있어? 저는 그저 선량한 학생인데. 장난 아니야 너 진짜 애지간히. 똑바로 안 해 이 새끼들. 더 큰 소리로 맴맴. 맴맴맴맴. 아니 얘들이 무슨 태극기야? 애들 왜 국기봉에 매달아? 그러다가 국기봉 부러지면 당신이 물어낼 거야? 아니 그게 또 애들... 당신이 교생이지 선생이야? 왜 분수를 모르고 설쳐? 그만하세요. 학생이 잘못했으면 혼내기도 해야지. 아니 그러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아 학교가 뭐예요? 대학이 다는 아니지 않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 아니에요? 개교생 그만 가봐요. 에이 어디서 덜 떨어진 교생놈이 와가지고. 요 놈 뭐 새끼들 고3이란 놈들이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들어가 임마.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임마.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 임마. 아 모서리. 아. 저 아까.
그간 정말 죄송했습니다, 형님. 괜찮다. 애들 앞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괜찮다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형님. 아, 괜찮다니까! 네, 형님. 저 교무실 좀 가봐라. 네, 형님. 그 봐라 임마, 내가 학교 갔댔잖아. 야, 형님 화 많이 나시냐? 왜 대답을 하는? 그보다 저랑 해결할 게 있습니다. 뭐? 너랑? 두목. 오야봉. 영호 형님. 보스. 대가리. 헤드. 택시. 아, 막혔다. 아, 나 여기서 한 개네. 아, 내가 진짜. 형님, 택시는 택시죠. 새끼가 이게. 저, 그럼 생활용어요? 여기 아가씨 좀 바꿔주세요. 그거는 내가 안다. 벤치. Change the partner, please. 그럼 비행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No smoking. 야, 근데 왜 우리가 공항에서 잡혔을까? 형님, 비행기 영어로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장난하나 이게. 형님, 비행기 모르시죠? 야, 이 새끼 비행기도 모르는 새끼가 어딨냐, 이 새끼. 아, 형님 늦게 오시냐? 야, 함스. 야, 써줘라. 아, 됐어. 아, 나 새끼다, 이 새끼. 어? 나 이 새끼. 뭐? 다시 안 하냐? 잘인가? 잘. 찾으셨습니까, 형님?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아니, 그럼 이게 그놈들 짓이란 말입니까, 형님? 아이, 이 자식들, 이게 진짜. 아유, 아, 아프다. 죄송합니다, 형님. 아, 그 어린 놈 자식들, 진짜. 빈까지 뜯겼다. 예? 아니, 혼을 내주지 그랬습니까, 형님? 두씨가. 네, 형님. 완타치 쪼개본 지가 10년이 넘었구나. 더구나 쪽수로도 밀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형님. 예. 어쩜 그렇게 무식들 하십니까, 형님? 요 칼이 멈춘 칼이, 예? 아, 나 이 새끼 진짜. 야, 나는 새끼야. 요즘 애들 그거 하는 거 다 하고 산다. 이. 매일도 하고 또 그 이거 말고 www.dagali 골뱅이 확 쳐가지고 대가리 한메일.net. 오, 형님 그럼 사인 아십니까, 형님? 알지. 그거 요즘 애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더라. 오, 그럼 형님 그 홈피도 관리하시겠네요? 어허, 새끼가 진짜. 진정 그대가 이 나라의 대가리인가? 그래, 나는 대가리이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야, 그거 얼마 전에 말이야, 우리 가게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 봤더니만은 내가 보기에는 요즘 애들이 좋아할 만하더라고. 이? 아이씨, 저놈이.
야, 김상두. 넌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어? 넌 영어 좀 할 줄 안다는 놈이 공항에서 이민지 뭐 니민지 걸린 거 쪽팔리지도 않아? 죄송합니다. 아, 홍콩은 영국식 영어를 쓴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거 상식 아니야? 예. 그럼 새끼야, 홍콩이 영국식 영어 쓰지? 소령식 영어 쓰냐? 그리고는 막 투자 못 받으면 리도 투사하면 이거 뭐 다 빠그러지는 거 뻔히 몰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임마. 저, 형님. 홍콩에 친구놈들이 있는데요. 얘네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직접 나오라고 할까, 형님? 걔들 연락돼? 예, 형님. 어, 빨리 해봐. 예, 알겠습니다, 형님. 에이씨. 야, 술 한잔 마라. 예, 아, 됐어, 됐어. 뭐, 뭐?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에이씨. 아, 그래, 일정, 일정. 아, 그 학교는 괜히 간다고 그래가지고. 씨, 병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일단 갈배, 갈배. 아, 그래. 야, 알아서 할 수 있게. 나중에 전화할게. 야, 잠, 그나저나. 그 뭐 애들하고 이렇게 뭐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없냐? 저 형님, 애들을 우리 가게로 한번 부르시죠. 불러서? 아니 뭐 일단 같이 술도 한잔 하고 뭐 일천도 맺고 싸이하고 파도도 타고 춤도 추고 뭐 그러다 보면은 형님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겁니다 거기.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싸이가 행사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열차 타고 여기 와서 파도 타냐? 이런 병신 같은 새끼야, 이 정신이 있는 놈이 없... 참. 형님 진짜 무식하십니다. 야 상두야, 선생 될 거 아니다. 사이가 파도를 어떻게 탑니까 이게? 아, 나 진짜. 아이 씨발놈아. 야, 문 닫아. 야, 이거 열이 돼. 야. 형님. 응? 아, 그래 순자야. 대가리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닌데. 어, 그래. 나오면 전화하러 올게. 아. 이 선생, 우리 명식이놈 서울법대 문제 없는 거지? 아이 그럼요. 제가 왜 담임질을 하겠습니까? 예? 우리 명식이랑 성진이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긴 하긴 그저 이 선생이 뭐가 아쉬워서 선생질 하겠어? 그게 다 우리 죄지. 아이고 영감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아이 그렇잖아 누나가 생각하고 있어. 예. 한번 우리 당에 놀러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건배 한번 하시죠. 자 이체를 위하여. 위하여입니다. 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 아무래도 인터넷에 관련된. 아 형님 애들한테 도토리 좀 선물하시죠. 도토리? 아, 형님. 예. 형님 화장실 좀 갔다 뭐 안 되겠습니까? 급하냐? 예, 급합니다. 집에 가서 싸이 새끼야. 아참, 그 동팔이, 넌 내일부터 학교로 출근 좀 해야겠다. 예? 야, 똑바로 안 박어, 이 새끼야? 야, 나 교육청에 최의원 만나러 나가니까 네가 내 대신 수업 들어가. 아, 그리고 전학생 하나 왔더라. 걔 인사시키고. 어? 우와! 늑다리 열공하시네. 고3 막판에 스피치 이빨이 땡기시는 거야? 어? 이 이기적인 새끼야. 혼자 대학 가려고. 어? 이 새끼 얼굴 봐. 존내 이기적으로 생기지 않았냐? 씨발놈이. 응? 이 새끼 방긋 쪼개네. 어? 쪼개?
씨발 호박을 씨발. 누구세요? 누구냐 넌? 여러분들 밥들 많이 먹었냐? 공부하기 힘들지?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체력 단련 시간으로 만들었다. 어? 야 용수가 너 세수 안 했냐? 얼굴 왜 이래? 어?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과 힘껏 재밌게 뛰어놀면서 오늘 좋은 시간 되길 바란다. 알았지? 대가리 먹어. 자, 선생님 따라한다. 차를 빼자. 차를 빼자. 차를 빼자. 차를 빼자. 아니 저 전 미친 교생놈을 봤나? 고3한테 태육을 시켜? 내 저놈을 당장에. 놔둬요. 보기 좋구만. 아 저렇게 뛰어노니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예? 어, 나 진짜 쫄았잖아. 나 진짜 쫄았잖아. 야 늑다리 상중아 데리고 올라오면 지네 센 놈을 데리고 와. 이런 족박 같은 새끼 데리고 오지 말고. 누구냐 넌? 누구냐 너? 넌 뿌야! 너 전문가라며.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는 바람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개새끼. 자 간다. 죄인은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옛날에 그 김규 선생님은 뭐 얘기했죠?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죠. 자, 죄는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병을 들거나 뭐 갖고 뭐 이런 뭐 쇠파이프 이런 거 들으면 큰일 난다. 그 인생 조져요. 그렇게 되면 방법. 자, 267. Now I don't claim to be an A student, but I'm trying to be. Well, maybe by being an A student, baby, I can win your love for me. Yeah.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Don't know much biology. Don't know much about science. 개념 없는 새끼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리 와. 개념이 많아. 아이고. 얼마나 저놈을 쳐줘야 되고. 야, 니네 수업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놈들 안 되겠는데 이거, 어? 운동장으로 집합! 니네가 청개구리냐? 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선착순 축구 골대로 돌아온다. 철새! 철새! 잘라뛰어! 짠! 골등하는 놈은 나한테 죽는다!
두식신 삽질 참 잘한다. 아이고 이거 뭐 이 깔끔한 거. 아이고 아유. 우리 두식신 얼굴도 참 잘생기고 힘도 좋고. 오늘 시간 있어? 잘됐다. 그럼 오늘 밤 우리 저 뒤에서 화단 하나 더 만들자. 네? 응? 아, 저기 그러면 내가 저 삽질 잘하는 사람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안됩니다 형님. 야 안되긴 뭐가 안돼 임마. 너 그 전공이잖아 여자 꼬시는 거. 그래 임마 여선생 꼬시기. 전 일하기도 바쁜 몸입니다. 한가게 여자나 만나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여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 그래. 아이 알았죠. 오빠 금방 갈게. 먼저 끊어. 셋 한번 끊어. 하나 둘 셋. 아무튼 전 당분간 조직 일에만 신경 쓰고 싶습니다. 야 이게 조직 일이라니까. 어? 내가 교생을 무사히 마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네 뭐 삽질하려 학교 갔냐? 하지마 형. 지금 간다니까! 그런데 그 선생이 이쁩니까? 워낙 바쁘신 두 분이라 모시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아, 인사하시죠. 이쪽은 라스베가스에서 크게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얼마 전에는 또 금융 쪽에도 진출하신 성공한 사업가 김상도 집에... 아, 형님이십니다. 제가 형님이군요. 동생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교무실에 움직이는 장미 한 송이가 있다더니 미인이시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과찬의 말씀을... 하긴 제가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는... 듣는데 아니 내 코를 자극하는 이 향수는 혹시 채널 넘버 5? 네? 혹시 샤넬 넘버 5 얘기하시는 건가요? 나의 미스테이크. 샤넬. 아, 사기당한 돈 받아드립니다. 6대 4인데 선생님 20%만 받겠습니다. 아, 여기 피자가 너무 두껍다. 이거 좀 피자. 재밌네요. 피자. 아, 이럴 게 아니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요? 아, 네, 좋아요. 가시죠. 두 시간 가자. 가시죠. 두 손, 두 손. 자,
다들 맥주 비어. 아무리 봐도 이쁘십니다. 어우,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어머,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오우, 이 센스! 내 스타일이야! 우리 상두 씨도 상당히 큐티합니다. 아우, 아. 아유, 이 엄살은. 자,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뼈. 안녕하십니다. 어, 미정아. 사는 게 이 꼴이라서. 네 애비애미 죽고 나서 이 저어린 것이냐? 공부하랴, 장사하랴. 아,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깡패 놈들이 그냥 싹 몰다가서. 어. 할머니 그만 좀 해. 난 네가 안쓰러워서 그러지. 응? 아, 참. 아,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야, 유미정! 너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유미정! 유미정!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할머니가 불쌍하지도 않아? 상관하지 마세요. 유미정! 너 안 되겠어.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선생? 선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너도 나하고 자고 싶니? 유미정! 그럼 돈이라도 줄래? 야! 야! 저 개구신 아니야? 개구신? 어? 저들 원초규제네? 신고하자, 신고. 개구신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아유, 재수없어. 자, 가자. 여보세요. 아니야, 지금 갈게요. 뜻이다. 아냐? 어? 가냐고. 응? 야, 그럼 너 그거 아냐? 어? 너 껌은 뭘로 만든 줄 아냐? 어? 껌. 껌은 고양이 뇌로 만든 거야. 어? 검은 고양이 내로 야, 집중해, 집중 어? 따라해봐 어? 검은 고양이 내로 어쩌고저쩌고 탄탄 뭐라? 아이고, 야들아, 안디야. 아, 우리 집은 학생들 안 받아. 아유, 형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아, 제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이고, 상가 회장님이 보시면은 야단 나는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는디. 그, 일단 앉아라. 밤늦게 어딜 이렇게 돌아다녀? 전문가하고 상담 좀 하느라고 늦었... 쓴다. 아니, 전문가라니... 뭐야? 이놈의 새끼들이야. 야, 누가 밤늦게 이렇게 쏘더라니라고 그랬어? 어? 니들 문제 아들이지, 어?
야, 그 이상한 거 왜 이렇게 싸냐? 그러니까 네가 밤늦게 돌아가니까. 아니 그냥... 저기 김 사장님, 네. 많이 취하셨는데. 네. 잠깐만, 나 잠깐만. 야, 잠깐, 잠깐. 최 선생, 잠깐 이쪽. 자, 어디가? 저쪽, 여기가 앉아 갑시다. 뺏어먹는다 이 새끼야. 어? 이 새끼들 할매 요 곱비리 받지 말라 했잖아 이 새끼들이 씨발 오늘. 형님 아 요 어쩐 일이십니. 저 새끼 잡아와라. 야 이 자식아. 할매 휴지 휴지 휴지. 전문가 너도 가라. 예, 형님. 아, 처장이 독한디. 아이고 저거 따가운디. 아, 건네 먹어야 돼. 깔끔 떨긴. 그러게 호신용 체로가스를 왜 입에다 뿌리고 그래요? 왜 했잖아요. 미안해요. 에? 에? 그만 울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대가리가? 예, 그리고 그냥 확 튀었다니까 형님. 야, 대가리 이 새끼 아직도 못 찾았어? 예, 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저 형님, 강성재단 일을 신강남이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뭐? 신강남이가? 네, 강성재단에서 운영하는 호텔, 골프장, 안마 실수의 운영을 신강남이가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조트 사업권에도 참여하려는 것 같습니다. 신강남이 개새끼. 야, 동파리, 넌 내일부터 이광주 선생 뒤 좀 밟아봐.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즉시 알리고. 예, 형님. 담배 하나 줘봐. 예. 그나저나 큰형님께서는 괜찮으실까요? 아이씨. 아.
뭐야? 개두식이가? 형님이 지시한 대로 말입니다, 형님. 놈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죄다 찍어온 겁니다, 형님. 틀림없습니다, 형님. 아니, 어떻게 깡패가 선생을 해? 아니, 그리고 강성구면 이 선생님 학교인데. 그렇네요. 아이, 개두식이 이 자식이가. 아이고, 이 화상아, 어? 이렇게 도망다닌다고 일이 해결이 되냐? 어? 돼? 참. 아는 자리 있나? 아이고, 또 꼴 애비라고 애는 걱정이 되는가 보다. 어이? 애는 부스부스 커가는데 꼴 좋다, 꼴 좋아. 어? 그러게, 이럴 바에야 이민이 나가서 네 좋아하는 닭집이나 하고 살던가. 어? 그놈의 개뜨시기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줘? 이거 참, 맨날 조 터지면서. 준서야, 다른 사람 다 욕해도 좋은데 우리 두시 형만은 욕하지 말라. 옛날에 내 감방에 있을 때 오랜만에 면회하러 오다가 뺑소니 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우리 두식이 형이 씨발 싸글세빵 보증금까지 빼가지고 탁 털어가지고 엄마 살렸다. 나는 평생을 우리 두식이 형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게 내 운명이다. 지랄하고 있네. 그놈의 개두식이랑 자빠져 살던 게 니 구워서 니 마음대로 해. 밥이나 잘 처먹고 다녀, 히브라임. 야, 준서야. 죄송합니다, 형님. 자주 늦는구나. 애들 야자 감독하느라 늦었습니다, 형님. 한잔해라. 옛말에 좋은 만한 새끼라는 말이 있다. 좋은 만한 이름을 가진 놈이 지나친 새끼로 마을에서 난장을 까자 그 마을의 원님이 그놈의 성기를 거세했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경거 망동하지 말라는 말이다. 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 형님! 아쟁술이 좋다. 대가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형님. 형님. 이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애도 있고 이 집 말고는 할 게 없는 놈입니다. 두식이 형.
나가서 일들 봐라. 고맙습니다, 형님. 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예, 형님. 내가 진짜 마음 고생이 진짜, 형님. 예, 내일 5시까지. 예,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예, 그거 다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마음 고생이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예,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야, 김상도. 니는 가게 꼬라지가 이게 뭐고? 어서 갈 일이 이 정도밖에 뭐하나? 와 이거 뭔지야 씨. 니는 가게 노하우가 없다 이 경영권에 대한. 야. 어? 솔직한 말로 거기 지부채! 지부채! 저 새끼들 뭐야? 홍콩에서 오신 삼합회 조직원들입니다 형님. 삼합? 예. 그 지난번에 형님이 못하고 오신 그 계약권이요. 그 계약권 때문에 오셨답니다 형님. 그래. 그럼 내가 인사드려야지. 안 됩니다, 형님. 두시 형님이요. 형님들은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님. 아, 형님! 그거 참 인상 더럽네. 에이, 걔네들 화장실 간 건데. 형님! 뭘 세우지, 표리야. 안 돼. 안 돼. 뭐 좀 내겠네? 먹이나마나 형님 열받아 죽겠습니다, 형님. 왜? 아, 글쎄 이놈들이요. 백두산도 지네 산이고, 형님. 고구려도 지네 땅이라고 박박 우기잖아, 형님. 고구려? 고구려는 내가 알기로는 그거 우리 구역에 있는 건데 와 저거 거라고 지랄이야? 우리가 뒤봐주는 거잖아. 무식한 짱개 새끼들. 그러니까 조직 이름을 삼합이라고 적겠지. 자 봐라. 묵은김치, 삼겹살, 홍어같이 생겼네. 에이, 레드피쉬 씨? 아, 타마추어 밀만두 찍고 치바. 스무? 이 새끼가 담배를 젖뜨릴 거야지. 아하, 이거 어디서 많이 익숙한 시츄에이션인데. 야, 통혁. 저 새끼들한테 똑바로 전해라. 독도는 우리 땅, 백두산은 우리 산, 고구려는 우리 조상이라고.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고 전해라. 타마슈어, 까주리 슬부스 중고다. 네, 백두산 까주리 중고다. 누구 부천나 저치도 도주한 고제 탄나 주원샤! 어다. 동의를 봐. 독도는 모르겠고 백두산은 중국 땅이고 고구려도 중국의 역사랍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번 투자는 없는 걸로 하시겠답니다. 야, 김상도. 네가 대가리냐? 어? 넌 새끼야, 좀 배웠다는 놈이 저 무식한 놈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어떡해? 야, 이 새끼들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그랬어? 어? 죄송합니다, 형님. 니들, 오늘부터 조직 일에서 손 떼. 형님. 대신 이거나 처리해. 형님. 아지. 쌍. 이리 와. 어디가? 이놈의 새끼들.
네, 여기서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가자.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가, 어디가. 이리 와,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이거 상준이가 너네한테 주는 선물이야. 야, 상준이 좀 잘 좀 해줘라. 걔 밤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애야. 어? 엄마도 없는 애야. 막 불쌍하지도 않아? 걔 얼굴이 좀 사커서 그렇지 경우가 바른 애다. 인사성도 좋고. 아무튼 우리 상준이 좀 잘 좀 부탁한다. 어? 너만 믿는다. 어? 야, 우리 이제 일촌 된 거다. 에? 야, 늑다리 잡아. 어? 늑다리 잡아오라고 이 새끼야. 어, 어, 알았어. 그래, 그때 만났던 여선생. 이건 완전히 미저리야, 미저리. 미아리가 아니라 미저리라고. 어저리. 야, 좌우간 아무리 이게 형님을 위한 일이라지만 난 못하겠다. 한두 씨 뭐해? 자기 요리 나왔어. 야. 선생님도 이런 거 좋아했어요? 야, 아무 혼자는 씨발 못 나오게 하는데 왜 안 와?
저 실례합니다. 아, 예. 여기 혹시 동원대학 윤리교육과 02학번 개도식 씨라고 계십니까? 아, 개교생이요? 어이, 개교생! 손님 오셨어? 제가 그 개 누우시겠네. 야, 너 내 동생 미란이 어쩔 거야? 예?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 되겠다고? 아니, 잠깐만. 어? 잠깐. 무슨 잠깐만이야? 야, 여기 교장 어딨어? 교장 나오라 그래! 아니, 잠깐만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니, 어? 여기 아줌마! 야! 너 지금 미란이 약까지 먹었어. 애를 임신을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냐, 책임을! 어? 아, 잠깐만, 아줌마. 분놈 같으시라고. 형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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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야! 너! 야, 임마!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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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줌마! 너, 아줌마! 이 아줌마! 김상도 이 제비 같은 새끼. 야, 좀 끝났다. 야, 뛰겨자. 야, 뛰겨자.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유정아, 오늘 선생님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뭐야! 합통 좀 해라, 이 새끼들아. 에따 씨발. 주모! 저 여기 그 강성고등학교 3학년 8반 이진수 아버지가 누구요? 손 들어봐. 잡아라. 예, 예, 예. 예. 아이고 씨발놈들. 아니 너만한 새끼들이 제일 싫어. 앞으로 여기 강성고등학교 학부모 받으면 나한테 죽는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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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알았지? 와, 너도 한번 해볼래? 자. 네. 떨어져 떨어져.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유정아. 네? 저기. 뭐야? 야, 우리 너랑 나랑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냥 편하게 친구하자. 어? 친구요? 어. 친구 말고 오빠 해주세요. 오빠? 응. 난 오빠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더라. 에이, 그래. 오빠 좋다. 좀 아쉽긴 하지만 오빠 오빠. 나 그럼 오빠 생긴 거네? 두식 오빠! 개두식 오빠! 이제 너 괴롭히는 사람들 있으면 오빠가 혼 좀 내줘야 돼요? 알았지? 아, 알았지? 내가 그런 놈들 데리고만 와. 내가 혼내줄 테니까 아주 그냥. 실례합니다. 혹시 3학년 8반 24번 김도찬 학생 아버님 되십니까? 단체복 마치러 왔습니다.
드셨어요, 선생. 드시고 오빠. 그래?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놀러 가자. 김밥 싸가지고. 정말? 그래. 김밥은 오빠가 싸와. 어? 싸우지 말고 싸와. 싸우기만 해봐. 어? 아, 이거 가방끈이 끊어져가지고. 예쁘지? 이거 요즘 트렌드다. 어. 비 온다. 비 존나게 오네. 아이, 좋다야, 비 오니까. 그치? 어우, 이거 봐. 아, 미쳤어, 미쳤어. 야, 그나저나, 너 우산 없잖아. 괜찮아,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뭐. 어? 너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어? 오빠! 이렇게 해주세요. 두 개 드릴까요? 저기요. 예. 그 학생들이 들 만한 가방 뭐 있어요? 예, 저쪽에 있습니다. 예, 12,000원이에요. 어이, 미지 형이 햇빛이랑 데이트하니까 좋아? 좋냐고? 어? 네. 아, 그리고 저 우산 하나 주세요. 네. 왜? 이제 나 같은 꼰대.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못하겠어. 그렇게 못하겠다면 우선 치우세요. 어? 그리고 앞으로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그래. 자, 네가 좋아하는 돈이야. 너 이 돈 때문에 나한테 빌붙었었던 거 아니야, 이 걸레 같은 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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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야? 그래, 야. 왜? 나 걸레다. 너, 야, 야. 너 왜 그래, 오늘? 야! 어? 이거 너 정말 죽고 싶어? 야. 어?
이제 나 괴롭히는 사람들 있으면 오빠가 혼 좀 내줘야 돼. 알았지? 그래. 그런 놈들 데리고 와, 오빠가 혼내줄 테니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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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교생 실습만 무사히 마치시면 강남이 저희 손에 들어옵니다, 형님. 왜 또 그러십니까? 솔직한 말로 강남이 전국구 아들이라면 누구나 다 탐을 내는 곳인데 그 저희가 지금 서블록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형님, 저 형님, 그 우리가 아이씨, 아이고 미쳤다, 아이고. 이 학생 이거 공부하시러 자살한 거 아니야? 아저 무단횡단하다가 그만. 에이, 피르민 어때 재수없게 시리. 자관, 재단에 절대로 피해 없도록 하세요. 예. 상주야, 우리 강남 포기한다. 제 생각엔 이 나라 교육 자체가 잘못돼 있어. 내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난 늘 이게 안타깝다 이 말이야. 제 교육 철학이 뭡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여기서 왜 이래? 왜 이래? 청소 나가 있어! 야, 세르바! 개교생이랑 미정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없죠? 진짜? 미정이 걔 임신됐다던데? 어머 어머. 야, 미정이 걔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니야? 에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야, 임신 그걸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야. 내 경험으로는 이 베란디가 있는데.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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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아, 재수없어. 니들이 뭘 알기나 해? 냄새를 맡고 학교에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없애버려. 예? 그 새끼가 현장에 있었어. 우리 일을 다 할지도 몰라.
실수 없이 처리해. 실수하면 너는 아마 끝장이야. 예, 알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만약 강남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뜻대로 하는 게 옳은 거겠지. 지금은 네가 내 스승 아니냐, 두지가. 죄송합니다, 인님. 야, 개도시! 선생일한다더만 이제 장례 사업도 아니야? 또 너냐? 그래, 또 나야.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또 만나는 거. 너도 바쁠 텐데 애들 보내고 너랑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 1대1로 붙다가 지난번처럼 내가 개척당하면 어? 너 책임질래? 어? 그리고 그때처럼 이 상황이 시프라지가 않아. 우리 클라이언트가 너 묻어달래. 어? 아유, 진짜 잠깐만. 빌리 준비 안 했는데. 쏘리. 야, 잡아봐, 잡아. 잡아. 졸라 무게지 이거. 야, 새끼야, 너 뭐야? 나가. 아우. 두시가 이거 좀 떼겨봐라. 예, 형님. 잠깐만. 잠깐만. 진짜 쏠 때냐. 여기는 어쩐 일로? 17대1이라. 좀 너무 심하지 않냐? 나하고 한번 붙자. 아이고, 형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말입니다, 형님. 아, 무슨 애들하고 싸우는데 그렇게 자세를 이빨 잡... 형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오야지끼리 1대1 하면 뜹시다, 형님. 오야지? 야, 신강남! 너 많이 컸구나. 괜찮으세요? 나 여기만 딸린 거야 진짜. 조심 좀 하세요. 다리가 거기밖에까지 안 올라갔어. 다 덤벼 빨리. 새끼들, 너네 수업 안 들어가고 여기 왜 왔어? 어? 너네 안 와 깡패들 싸우는데 왜 와? 야,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진짜? 야, 한 번이라도 나타나야지. 템포 끊어지게 왜 그러냐 진짜? 어?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새끼야? 어? 야, 굽을 다 죽일 거야? 어? 가야지. 나 가자. 야, 개도시, 나 간다. 어? 아, 고필 다 죽지. 그래도 아이들은 만나보고 가시게. 많이들 기다리더구만. 여러분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대답이 왜 이래? 밥 많이 먹었어? 네. 고개 들고. 어? 용숙이 너 얼굴 많이 부은 거 보니까 어젯밤에 또 라면 먹었구나. 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선생님하고 봉채 좀 한번 할래? 어? 윤진아 어때? 재용이?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전 무식한 놈입니다. 어려서부터 싸움질이나 하고 여러분들과 다른 세상에서 다른 것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매일매일 뭘 가르쳐야 될지 많이 떨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서 잘 있다 갑니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너희들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제자들이니까. 아, 그리고 저기 엄마 진수야 턱파리 너네 담배 피지 말고 나 뼈사고 엄마 그리고 오상중 학생은 제발 열공 좀 하십시오 올해 졸업해야죠 예 선생님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귀한 시간 뺏은 것 같아서 결국 선생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아직도 교도소에 계신다. 미정이가 죽던 그 비오던 날 선생님과 보낸 몇 시간이 아마도 미정이에겐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강성구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교사와 미리 짜고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성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력배를 고용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반이 단체로 선생님 면회를 가는 날이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가신 개두식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선생님과 두목과 아버지는 하나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형님. 고맙다. 나름대로 네 도움이 컸다. 아닙니다, 형님. 저 근데 말입니다, 형님. 제가 대학을 다녀보니까 아무래도 이 글로벌 시대에 앞서가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형님께서 유학을 다녀오시는 게... 응? 유학? 유학은 네가 갔다 와야지. 난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잖냐. 아닙니다, 형님. 전 강남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형님. 좀 힘드시더라도 형님께서 직접 마피아 연습 코스를 다녀오시는 게... 야, 두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구해놨습니다, 형님. 전문가? 네, 형님. 두시가! 그럼 대가리랑 같이 갔다 오십시오, 형님. 두시가!
근데 말이다 두시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냐? 모르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투사부일체를 찾아봐. 예, 형님. 매일 아침 신문에는 모두 그럭저럭한 얘기들 시끄럽게 떠들다 슬그머니 사라져버릴 얘기들. 어떤 집에선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집에선 이혼을 하고 여기서 눌고 또 저기서 눌고 염소하고 화내고 쓰러지고 나를 타는